넌 그런 용기도 없지. 죽이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봐. 제발 좀 그렇게 해라. 네가 그 정도로 배짱 있는 놈이란 걸 좀 보여줘봐. 죽이라고요? 네, 그럴게요. 오죽하면 없는 살림에 가축들 목을 따왔겠냐. 근데 거기서 단호하게 그러더라. 안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립단 이성열 예술감독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올해 연기상은 이수미, 강신구 두 배우에게 드립니다. 강신구 배우는 본인만의 배우 예술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사막 속의 신개미에서 신개미로 인해 무너지는 고택과 맹목적인 확신에 차 이를 지키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제공하는 공태신 역을 맡았습니다. 그는 모든 죄가 집중되는 공태식의 존재감을 정준동의 강렬한 무대 언어로 표출했습니다. 연기상 수상하겠습니다. 자, 영상도 두 분의 수상자가 있습니다. 두 분 중 먼저 강신구 씨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구 씨, 시상은 작년도 수상자인 제가 한답니다. 강신구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상장을 읽습니다. 상장, 연기상 강신구 작품 사막 속의 흰 개미. 기획께서는 동아일보사가 주최하고 KT가 협찬한 제55회 동아연극상에서 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1월 14일 동아일보사 사장 김재호 대신 읽었습니다. 여기 봉투도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인만의 배우 예술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탁월한 연기를 선사했다는 평을 받으셨습니다. 연극을 한 지 30년 만에 동아연극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며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를 여기 설 수 있게 해주신 동아연극상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연극을 시작한 지 올해로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을 연극하면서 이 동아연극상이 얼마나 큰 상인지 또 얼마나 귀한 상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 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차에 작년 12월 24일 제가 제55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정말 한참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왜지? 실은 지금도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연말연시 수상 소식에 저보다도 더 많이 기뻐해 주신 동료 여러분 또 많은 또 우리 선배님들, 선생님들, 또 후배님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배우로서 재능이 많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업을 하면서 연극을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연습을 해야만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과정을 게을리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거기에 큰 힘을 보태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감사드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 저희 부모님 평생 기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요즘 그 병마 싸우고 계신데 이 상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우리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극단 사막 속 흰개미팀 우리 김강보 연출님, 황정은 작가, 백지원 배우, 한동규 배우, 최나라 배우, 김주환 배우, 황선아 배우, 최나라 배우, 경지은 배우, 그리고 함께한 모든 스태프분들 다정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강보 연출님 작품 때마다 저에게 맞는 역할이라며 믿고 맡겨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롤모델이 한 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예술원 회원 연극배우 이호재 선생님이십니다. 이호재 선생님께서는 30년 전 제가 연극을 처음 시작하던 1989년 바로 그 해 이 동아 연극상 연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모시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선생님. 이 상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관객들의 박수를 먹고 산다는 말을 잊지 않고 무대에 서왔습니다. 앞으로 30년 더 관객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수상한 강신구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 23년 근무하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극단 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 상이 되길 바라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극단 화이팅! 고맙습니다.